시초가의 이종목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주식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가 숲씨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수익률 게임 시간인데요. 시초가의 이종목, 오늘 시가에 접근할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 종목의 시가 매수를 가정해서 주간 단위의 가격들,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해 드리고요.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수익률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원 본부장의 지난주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수젠텍이었습니다. 4월 13일에 매수를 해서,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종가 기준, 어제 기준으로 4.64%의 수익이 났고요. 주중에 고점 기준으로 해서는 9.49%의 수익이 났습니다. 목표 주가는 아직 도달을 안 한 것 같고요. 네. 한 주 동안 이 정도 수치면 만족할 만할까요? 안 만족합니다. 왜요? 왜냐면 저는 만족할 만하다 생각하는데. 진단키트 섹터가 굉장히 세게 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예. 이제 시초가 매매여서 그래요. 이게 네. 약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갔으면 훨씬 더 수익이 컸을 텐데. 아무튼 예. 좀 아쉽기는 하고요. 뭐 휴마시스나 뭐 시젠이나 뭐 다른 종목군들 보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노를 저어야 되는데 약간의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슈는 좀 지속이 되고 있죠. 뭐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확진자가 또 94만 명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또 100만까지 또 훌쩍 넘어갈 수 있고요. 특히나 인도발 변이가 굉장히 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종 바이러스 때문에 네. 인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국내 부분들 또 들어왔어요. 아, 국내 또 들어왔고 물론 우리나라에 퍼지면 안 되겠지만 네. 좀 쉽지 않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 업황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뭐 자가진단 쪽으로 이슈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민감도나 특이도로 좀 기사에서는 좀 안 좋게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데 뭐 휴마시스도 민감도가 93%대고요. 수젠텍도 95% 정도 종합으로 봤을 때 9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트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1세대 진단 키트 이제 종목군들은 굉장히 민감도랑 특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괜히 자가진단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시세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진단키트 섹터는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네. 실적 시즌에도 좀 맞물렸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유지하시죠? 당연히 유지해야죠. 3만 원, 목표 주가 네. 3만 원 주신 수젠텍이고요. 손절가는 18,3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젠텍, 그리고 그 전주에는 초록빛 미디어, 계속해서 누적해서 저희가 또 한 번에 보여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실지 업종 골라주실까요? 네, 업종은 게임 업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주 섹터가 최근에 이제 1,000스닥이 넘어가면서 그럼 과연 이제 코스닥을 끌어갈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누굽니까? 게임주죠. 게임주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네. 게임주 업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신작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뭐 코로나 신작 소식이 많아요. 맞아요. 코로나 예. 때문에 굉장히 지연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좀 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에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들은 신작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적은 종목군들도 한 6개씩 지금 뭐 라인업이 되어 있고 뭐 이제 룽투코리아처럼 이제 시작이 된 종목도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컴투스나 이런 것처럼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 섹터 같은 경우 또 해외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중국 쪽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지금 텐센트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한국 우리나라에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손 내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판호만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업종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게임주들의 신작 소식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관련한 신작 소식들을 다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게임주 가운데서 오늘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지 알아볼까요? 네, 넷마블을 들고 왔습니다. 네, 네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일단 제2의 나라 이 종목도 이제 좀 대작 게임이 좀 라인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세븐나이츠 IP,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뿐만 아니라 마블 퓨처 시리즈도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일단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븐나이츠 관련 IP는 뭐 워낙 과거부터 좋았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흥행이 좀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 같은 경우도 그 이전 게임이 굉장히 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또 출시가 됐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최근에 개봉된 그런 신작에다가 이제 앞으로 나올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지분 투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 20만 4,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하이브지만 빅히트의 지분 투자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뭐 이런 빅히트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뱅크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분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지분 가치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됐을 때 창투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이런 지분 투자를 잘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넷마블이 또 요즘에 또 웹 소설에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타파스 미디어와 함께 이제 네. IP를 활용해서 지금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콘텐츠 쪽도 이제 초록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이 시장이 커져 나가고 있고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 게임에다가 지금 지분 투자에다가 웹소설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뜨거운 섹터들을 좀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자회사 이제 또 새로 코에 같은 경우도 이슈도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려 있을 때 뭐 실적에다가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좀 기대되는 이런 산업들의 성장 그리고 지분 투자한 회사들의 급격한 성장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번 제대로 좀 이런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커져 나올 때 한번 시세 분출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이제 7월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네. 계열사 가운데 가장 큰 시가총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넷마블의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14만 3,500원에서 네. 시초가 공략을 한다면? 네, 시초가 공략을 예.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17만 원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분 투자가 제대로만 반영이 된다면 전고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모든 이제 주식의 움직임이 이제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일단 네네. 1차 목표가 17만 원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 라인은 13만 2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건데 이 부분 이탈됐을 때 이 종목을 아예 이제 정리를 하기보다는 다시 밑에서 제가 제 매수가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격 이탈이 된다면 12만 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가지고 다시 한번 끌고 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보실 거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가치 20조에서 30조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상장 앞두면서 모멘텀을 받는 종목입니다. 신작 게임도 물론 중요하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전고점 충분히 넘어가지 모멘텀 자신 있으셔도 이 선에서 조금 욕심을 낮추시면서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자는 전략 17만 원, 손절가 13만 2천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